이상 무 이상 무 이상 무 이상 유 치킨 무.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요, 백신을 맞고 1시간 단위로 제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화이자 백신의 후기를 한번 브이로그로 찍어볼까 합니다. 자, 맞으러 가보죠. 도착했습니다. 맞으러 가죠. 오늘 10시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기력이 백신을 맞았는데 제가 맞아본 주사 중에 일단 제일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냥 놓는지도 모르고 띡 끝 끝났습니다. 딱 샤워하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끝. 그러고 나서 지금 10시 57분 이제 첫 1시간 경과가 했죠. 체온을 한번 재보면 현재 체온은 35.7도, 그리고 팔은 아직까지는 들었을 때 이 정도까진 괜찮아요. 더 올리면 조금 뭔가 욱신하고 이 정도까진 괜찮네요. 그리고 두통 다른 증상 없습니다. 이상 무. 현재 시각 12시 1분 방금 체온 측정을 했는데 36.3도. 팔은 여전히 이 정도까진 괜찮고 다른 증상 없습니다. 이상 무. 현재 시각 오후 1시 1분 현재 온도 36.4도.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어? 이제 통증이 확실히 있어요. 왼쪽 팔이 조금 덜 올라갑니다. 조금 그러네. 조금 뻐근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증상 없습니다. 이상 무. 현재 시각 2시 36.3도. 체온은 그래도 정상이네요. 근데 지금 3시간 지났잖아요. 와, 이렇게 이 이상 올리면 불편해요, 뭔가. 그 외 증상 없습니다. 이상 무. 현재 시각 3시 온도 36.3도 그대로입니다. 집에 있으면 잠들 것 같아서 나왔거든요. 근데 팔이 이제 확실히 더 뻐근해졌어요. 확실히 뭔가 이제 차 있는 느낌. 그리고 이상하게 손이랑 발에 땀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뭔가 느낌적인가? 그것 빼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무. 현재 시각 4시 내일 아침 9시에 아산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힘든 몸을 이끌고 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새벽엔 못 갈 것 같아서. 35.9도. 그리고 운전을 하는 것도 왼손으로 하면 뻐근함이 느껴질 정도로 왼손 뻐근함이 조금 심해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손이랑 발에 땀이 좀 더 나는 거, 그리고는 이상 무. 현재 시각 5시 35.9도. 팔은 이제 욱신거리는 느낌에서 약간 쑤시는 느낌처럼 느꼈어요. 이 정도만 올려도 확실히 딱 맞은 곳이 정확하게 욱신욱신 거립니다. 그 외에는 저 원래 손발에 땀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좀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데. 이상 유. 현재 시각 6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산. 온도는 35.7도. 에어컨 틀고 왔더니 조금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아요. 팔은 확실히 조금씩 더 들기 힘들어지고 손이랑 발에 땀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다른 증상 없네요. 이상 유. 현재 시각 7시 1분 숙소에 도착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온도 36.1도. 이제 온도는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팔이 와, 아우, 팔이 너무 아픕니다. 팔 이상규. 현재 시각 8시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체온 36.3도. 60개 치킨 맛있음. 팔 상태 와,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아파요. 뒤로 하면 괜찮은데 앞으로 하면 앞으로 잘 안 들어집니다. 그 외에는 손이랑 발에 땀 많이 나던 것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치킨 무. 현재 시각 9시
체온은 36.2도. 다른 증상은 없고 팔이 이제 이만큼만으로도 아파요 진짜. 와,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 더 아파질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팔이, 와, 조금만 들어도 아파요 이제. 와, 현재 시각 10시, 체온 36.3도. 다른 이상 아무것도 없고 팔은, 아, 진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뻔합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 보니까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할 때도 팔을 뻗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만 하고 있고, 오늘 지금 12시간이 경과했는데 확실히 팔 통증은 엄청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다행히도 두통, 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주사를 여기에 맞았는데 거의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와, 여기까지 아파요.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까지 아프고. 어우, 그리고 하나, 진짜 엄청 졸린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 졸려 죽을 것 같아요. 10시밖에 안 됐는데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이 졸려서 일단 자야겠습니다. 여러분, 백신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뭔가 아프진 않네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업무를 보고 오니까 벌써 12시 13분이네요 이튿날 저의 온도 36.3도입니다 확실히 저는 이제 1차는 열이 안 나네요. 근데 지금 이튿날이 됐잖아요. 팔이 거의 이 정도고, 잘 때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자면은 아파서 깼어요. 아, 확실히 팔이 진짜 뻐근해요 진짜. 그거 말고는 이상 없습니다. 현재 시각 1시, 미팅 끝나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온도는 36.1도. 팔은 아직도 너무 어근합니다. 이상 9. 현재 시각 2시 6분. 아, 먼 길 달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도 35.8도. 좀 더 떨어졌네. 그리고 팔은 아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침보다는. 아, 근데 여기까지 올리면 이제 뻔하네. 아침에는 진짜 이렇게도 못했었는데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슬슬 나아지는 건가? 아, 뻔하네요. 아, 세게 맞아서 멍든 느낌 계속 나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상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무. 현재 시각 9시 9분, 3일차입니다. 온도 36.3도, 체온은 정상이고, 어제는 그리고 오후 몇 시지? 4시인가 5시 영상 찍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잤어요. 그 피곤함이 갑자기 막 엄청 심하면서 계속 잠이 와요. 계속 잠이 와서 하루 종일 지금 자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고 이제 딱 보니까 여기보다 주사 맞은 쪽이 딱 부어서 이거 딱 튀어나왔어요 이만큼. 그동안에 이상 무가 아니라 팔에 이제 부어오르는 거, 붓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부은 데 만지면은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졌어요. 더들면 조금 아픈데, 이렇게 백신을 맞아보니까 48시간 경과했는데 그 사이에 저는 열 오르는 건 없었고, 뭐 두통, 속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다만 팔 들어올리는 게 좀 많이 아팠고, 그리고 팔 붓는 거, 손이랑 발에 땀 많이 나는 거, 그리고 피곤함, 진짜 지쳐 쓰러져 잠드는 그런 느낌, 그거가 딱 증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을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맞는지도 몰랐는데 끝날 정도로 제가 맞아본 주사 중에 제일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백신을 맞으시는 거에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신 분도는 10월 달에 2차 접종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